서동구의 매직 타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키워드 어떤 게 준비됐을까요? 우리가 여러 고사성어 중에서 오늘은 아전인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자 뜻대로만 한다면 자기 눈에 물대기, 자기한테 이로운 쪽으로 해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도 사실 미 증시의 지표들을 뭐 3분기 성장률을 비롯해서 좋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거 긴축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장주 같은 투매도 나왔었죠. 또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 아 이제 금리 인상 멈추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러한 어떤 정책들이 또 시장을 우호적으로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뭐 고카 가세를 한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입니다. 그만큼 아직도 시장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자기들 멋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 그만큼 약세장이고 불안한 시장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하나 둘씩 어제도 환율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뭔가 안정화돼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제대로 좀 중심을 잡으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오늘은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아전인수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리 밀비하지 말고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적인 종목군이나 섹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요코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뵌 지 이제 2주 차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또 지난주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의 베스트 수익률 3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뭐 수익률이 잘 나왔다 또는 뭐 하락한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어떠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게 나왔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게 좋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 지난 12월 7일 날 말씀드렸던 17일이었죠. 코스맥스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 대표적인 화장품 ODM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승 추세 계속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종목들이 어제 결국은 다시 또 이렇게 상승의 흐름으로 잘 발휘 되면서 단기간에 6%의 이런 수익을 안겨주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저가매수 잘 유입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은 바로 YG 플러스입니다. 어저께 여러분들께 물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저께 여러분들께 4,450원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 단기간에 4,845원까지 목표가는 도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오너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YG엔터와 함께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오늘 이렇게 전체 시장의 조정과 더불어서 같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1위 종목은 바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바로 팬 엔터테인먼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의 상승 흐름들 아무래도 시장이 흔들리고 전체적으로 고점권에 있으니까 다소 좀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추세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맥스와 YG 플러스 팬 엔터테인먼트 지난주 지난 시간에 관심주 리뷰까지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고를 보내드렸을 때만 해도 마이너스권인데요.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용기업체 국내 점유율 1위인 연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종목들 수익률 좋은 것들을 보면은 엔터 쪽이라든가 그리고 화장품 쪽들이 수익률 베스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연우의 종목은 바로 대형 미저들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등의 대부분의 용기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화장품 재고들이 많이 소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증가세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요 17,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흔들릴 때 저가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직전에 고점대들이 위치해 있는 22,0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후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가 매수 전략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